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바로 본문 말씀 하기 전에 1절부터 보고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이제 앞에 있는 모든 말의 핵심은 이신득의 곧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은혜가 넘치니까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도 넘치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건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We who died to sin.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가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3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that all of us who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 Jesus have been baptized into his death?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뭐 예수님 세례받을 때 가서 직접 세례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4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세례가 나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믿음으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지그러기였는데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봅시다. 그리고 이제 6절까지 가지 않냐고 우리가 건너뛰어서 본문을 제일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고 13절로 가,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상당히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폼입니다. 왜?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폼으로 오셨잖아요. 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거쳐야 될 모든 것을 다 거치시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세례도 받으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줘야 되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죠? 보세요. 건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요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로마서 6장 5절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나오죠?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 우리가 그 다음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했는데 우리는 부활이 없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For if we have become united with him, 만약에 우리가 그와 함께 조인이 됐다면, 연합하게 됐다면,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죽음과 같이, certainly we shall also be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부활도 역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6장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로 넘어가면 이제 의지적인 결단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Weapon, 그죠?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무기는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Listen, sin shall not be master over you. 과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메스터가 누굽니까? 주인이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For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더 이상 죄 그 법의 시스템 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시스템 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철저한 통제와 권세와 멸망의 그 권세와 punishable 그까지 다 포함한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Under the system. 그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을 후의 차이는 뭡니까? 시스템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시스템이.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당연한 논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됐는데 죄로부터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에 무엇에?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원래는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여기서 교훈의 본이 뭡니까? 교훈의 본.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훈의 본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순종의 단계가 있는데요. 순종의 1단계가 마음의 순종입니다. 마음의 순종이 없으면은, 껍데기 순종은,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 나오는데, 본 껍데기 순종. 그 다음에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마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중성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해요. 마음에는 안 믿는데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교회 20년 동안.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You became obedient from the heart.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뭐 아무리 하나님 말씀 뭐 연구 뭐 100시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놔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 다음 이제 보면 18절부터 봅니다. Free from sin.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죠.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having been freed from sin. 그리고 you became slaves of righteousness. 의에게 종이 되었더니. 그런데 제가 제일 위에다가 free from sin 해놔놓고 그 옆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Not free from sinning.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죠? 안타깝게도 어떤 이단이라든가 어떤 종파에서는 예수 믿었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됐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싸움을 싸운다 뿐이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free from sin이라는 것은 죄로부터는 해방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free from sinning, 죄 짓는 것을 실제로 안 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신앙생활 왜 힘든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들었을 때는 내가 힘이 나서 저는 죄를 안 질 것 같았는데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지. 자꾸 그걸 이그노어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닐 거야. 뭐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죄인인데. 자 봅시다. 이제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신분과 본질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분석을 했는데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그 다음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죄의 종이 되는 의로부터 자유했다가 똑같은 의미로는 그 다음에 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거의 동시다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라는 것은 그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의의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주인에게 팔려간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리는 1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노예고 그 다음에 의의 무게를 져야만 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은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어차피 지옥불 갈 건데 뭐. 하나님 I don't care about what you do.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징벌하시고 여전히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은탑처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의 무게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 죄 안 짓고 사는 것이면 그나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세상법에 저촉 정도 안 되면 그런 대로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던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인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뭡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의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의가 되어서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의미는 십계명 물론 십계명 기준 당연하죠. 여러분 십계명을 누가 지켰습니까? 인류 역사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저희들 지금 이제 현재까지 십계명을 100% 지킨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역까지 포함해서 역까지 포함해서
찬송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떴기 때문에 1절, 2절, 3절, 4절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종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의 종이었다가 죄의 종이었다가 마귀 새끼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So now present your members, 몸을 말합니다. Members as slaves to righteousness.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신분이 변화됐는데 또 그런 드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slaves to righteousness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율법은 righteousness가 아닙니다. 단지 율법 자체는 선해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의냐? No.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율법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나를 종으로 내준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오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자꾸 그 십자가의 의를 율법과 대치하려고 해요. 그건 착각이고 절대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으로 나 자신을 드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날마다 resulting in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종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전에 비하면 훨씬 하나하나 그죠? 근데 그 성화는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화는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살아있을 동안만 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영화가 이제 우리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완전한 거룩입니다. 죽어야만 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과거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봅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의,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하나님의 이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I'm free. 그죠?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고 자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보세요 여기서 누구에게 종이 됐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운 율법 자체의 종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잖아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는 거 마치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어서 온갖 좋은 행동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뭐 좋아할까? 아빠, 엄마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좋으면 좋아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시작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을,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죽어서,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는 영생이 이제 일단은 뭐 보장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간 상태는 아닌데 영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비로소 우리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이터널 라이프로 들어가게 될 때는 영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믿는 사람 중에서 덕을 못 끼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 시점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깜짝 놀랄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뭡니까? 영벌 지옥이잖아요. 지옥으로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는 완벽한 관계, 죄에서도 완전한 자유. 그때는 진짜 자유입니다. 지금은 아직 자유긴 자유인데 아직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는 자유가 아니에요. 6절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를 보고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므로써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옛사람, 과거잖아요. 옛사람이라는 과거, 그죠?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In order that our body of sin might be done away with.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So that we w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나왔죠? 더 이상 죄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7. For he who has died is freed from sin. 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이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Not free from sinning.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자유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죄 자체로서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유됐다.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고 우리가 사실 억만 가지 죄를 짓는다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그렇지 않다면 뭐 벌써 저부터 이걸 딱 접고 그냥 저는 그냥 교회 안 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아니면 나는 disqualified 됐다. 나는 이 말씀을 만약에 free from sinning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대로 나를 적용한다면 나 자신이 qualify가 안 돼요. 목사가. 접어버리고 그냥 끝내야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자살해요? 왜?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뭐 내가 사람 죽였어. 그럼 감옥 가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은 죄입니다. Now if we have died with Christ.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죠? We believe that we shall also live with him.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옛날부터 알았던 말씀인데,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 자신이. 예수님이 있고, 나 자신이 그 옆에서 십자가 달려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그 의미입니다. 내가 처형된 거예요. 조 다니엘 목사가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knowing that Christ having been raised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시고 is never to die again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death no longer is master over him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셨듯이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절입니다. For the death that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는 성경을 뭐냐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한 방에 끝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신이신 인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포함해서 못 믿겠다는 것은 인간의 아집이에요. But the life that he lives to God. 그리고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심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의 몸으로 원래부터 그러신 분이지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버터리 사고 나가면 돼요. 진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드려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11절 말씀. Even so, 그러므로 consider yourselves to be dead to sin. 이미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그죠? 이미 시스템상으로서는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식,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 죄에 대해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처형됐어. 장사 되어버렸어. 죄에 대한 대가는 다 끝장 나버렸어. 이제.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과거는 alive to sin이었잖아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 짓는데 1등이죠. 그 다음에 네아트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enemy of God.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 한번 만나서 한번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마귀예요. 마귀. enemy of God. 그들이 아무리 세련되게 보여도 깊은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래됐는데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공격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프라임 미니스터 나타나우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We will turn them into rubble. 산산조각을 다 내버리겠다. 이렇게 전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목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그 옛사람의 death of old self,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old self라는 표현을 썼지만 과거형으로 물론 썼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은 자연인입니다.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라는 의미보다는 자연인 일반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 그죠? 그 자연인이며 일반인이라 불리는 악마의 종,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연인은 결국에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죠. 인간 존 다니엘 그 자체로만 떼어놓고 볼 때 나 자신이 뭐냐면은 옛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살고 있는 옛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완전히 죽어버린 시체 덩어리가 바로 나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되어지길 바라는가?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달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옛사람의 죽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보면 이미 단번에 죽었지만 가스펠송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가스펠송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가 없다가 예수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난리를 쳐도 되지 않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영화를 한편 소개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제목은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 제목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스토리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영화 제목을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어요. 제가 영화관에 가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 육군 대령이 베트남 전쟁에서 쉽게 말하면은 알게 모르게 그 전쟁의 괴물이 되어서 거기 주민들 속에서 하나의 우상처럼 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으러 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대충 거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공 되는 캡틴이 그 대령을 죽입니다. 죽이기 전에 그때 이제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는 그림을 보면 이 소가 있는데 그 소를 묶어가지고 묶어놓고 거기에 있는 마셰트 같은 칼로 사막에서 사람들이 둘러싸있고 행사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이 사람들이 이 소를 가볍다고 그래요.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 그때 당시로는 뭐 동물 에어바들이었다면 지금 만약에 이런 영화가 나왔다면 동물 에어바 때문에 이런 촬영을 못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동물을 가볍다는 걸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시에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 주인공 캡틴이 대령이 안에 있는 우상단지 같은 대령을 마셰트 칼로 들어가서 난도질로 해버립니다. 완전히 흘려쳐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죽음에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노트를 하나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영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을 제가 보면 완전히 그 사람을 속 각을 뜨듯이 쳐버리는데 그 장면은 영화에서는 안 나와요. 왜냐면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안 나오지만은 굉장히 흐리게 해서 계속해서 난도질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소를 각을 뜨고 한쪽에서는 사람을 난도질을 하고 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유히 거기에서 걸어 나오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길을 비켜주고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인상 깊은 영화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을 날마다 살아내라. 좀 이상합니까?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죽음이 죽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 죽어요? 왜 자살해요? 왜 젊은이들이 자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왜 삶을 포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은 율법적인 것에 얽매인 삶이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지킵니다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종된 삶이 더 이상 아니고 slaves of the law가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얽매인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 두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누가 보인다? 내가 보입니다. 그걸 날마다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